이제 장장 한 4년의 유튜버 크리에이터 이제 생활을 오늘부로 좀 끝마치고 이제 새로운 여행을 좀 떠날까 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. 꿈과 행복의 나라, 약간 보기만 해도 설레는 한 발짝 더 발전돼서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? 그냥 한번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?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려고 해요. 그래서 문을 최대한 네네.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좀 그냥 여기는 미흡자로 갈 거고 그렇게 됐고 여기가 초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진열이 이렇게 쫙 돼 있을 거예요. 오픈 전날이거든요. 근데 지금 코로나 4단계까지 해가지고 지금 다들 막 잠도 못 자고 열심히 하는데 좀 약간 기운 빠지는 상황이긴 한데 짜잔! 근데 이렇게 커튼을 딱 열면 뭔가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?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죠? 네. 돈을 드리기 전에 기획을 잘 짜서 빠른 시간 안에 기획을 그렇죠. 실행해야지 이러면 벌써부터 이미 실패한 경우가 그렇죠. 너무 아 그래요? 1,5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진짜 우리가 이런 오리판다고 만나는 거야? 저희 수상한 다락방 오프라인 매장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. 정재열, 강재희, 박현서가 일하고 있는 걸 구경하러 가겠습니다. 열심히 해. 오빠처럼 되기 싫으면. 아 너무 고맙다. 너무 감동이야. 고마워요. 하나, 둘, 셋. 자, 그 뭐 수산 다락방 영업 이제 마지막 날인데 여기 매장에 오신 분의 총 합계가 한 8,000명 정도 돼요. 진짜? 네.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아주 느낀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. 일단 첫 번째는 팬분들한테 이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일단 첫 번째로 느꼈고 두 번째는 아 우리가 아직 좀 부족한 게 좀 많다 네 하여튼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더 진짜 제대로 준비를 해서 재오픈을 하자 그래서 다음 수상한 다락방 제 2호점은 모르겠어요 카페가 될지 뭐 어떤 빵집이 될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하여튼 너무 부족한 공간인데도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